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K입니다. 오늘 6월 23일 수요일 마감 방송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상당히 큰 특징이 있는 날입니다. 차근차근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먼저 시장부터 체크해보자면요. 코스피 0.38% 상승, 코스닥 0.48% 상승입니다. 상당히 강하게 코스닥 가다가 장 중반 이후부터 바이오주들 그리고 진단키트 초강세 보이던 부분 조금 떨어지면서 상승폭 좀 반납하는 모습인데요. 코스닥을 기관외국인 쌍끌이 매수세 강하게 해들었고 거래소에서는요 쌍끌이 매도 나왔습니다만 소폭이고요. 일단 연기금이 121억 매수해주고 선물도 외국인이 대량 매수해줬습니다. 6,400개약 매수해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오프닝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상당히 극단적인 차별화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 오늘 진단키트 상당히 강세 보였고 휴머시스는 상한가 시젠도 상당히 강세 보이다가 좀 밀렸습니다만 자 오늘 초강세 26%까지 가다가 18%로 좀 밀렸습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장 중반 이후로 조금 밀리면서 같이 밀리는 그런 모습인데요. 셀트리온 삼행자도 여러분들께 추천한 이후에 그죠? 여기서 추천했지 않습니까? 20% 상승입니다. 자 오늘 7% 상승세 유지하지 못하고 일단 밀리니까 차익 실현 일단 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드리고요. 또 눌려주면 다시 한 번 더 치고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다시 재매수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그대로 홀딩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아직까지 추가 상승 충분히 여력이 있기 때문에 홀딩입니다만 셀트리온 제약은 차익 실현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드릴게요. 자 이러한 부분들이 장중에 여러분들 아침 방송에서도 여러분들께 충분히 도움 됐으리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장중에 실시간 리딩이 이래서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강조할 수 있겠습니다. 대웅제약도 이제 메디톡스와의 분쟁 완벽하게 서로 합의하면서 소송 마무리되었다라는 소식으로 11%대 강세 보입니다. 자 메디톡스는 그에 비해서 1.9% 워낙 뭐 스트레이트를 좀 올라온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강세 보이다가 밀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오늘 또 하나 핫 이슈 네이버 카카오를 할 수 있겠습니다. 참 이게 하늘 높은 줄을 모르고요. 카카오 초강세 보이고 있고요. 네이버도 한방에 그냥 8% 올라갑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들께 여기 인근에서 네이버 관심있게 본다 그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상당히 강하게 올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못 샀어요. 왜냐하면 풀베팅이 돼 있고 신용도 틀어막혀 있는 상황이니까 적당히 신용이 풀리고 하면 살려고 했는데 뭐 기회 안 주고 날아갑니다. 그죠? 그러나 언제 관심 가지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평선 다 돌려내는 여기는요 관심을 가질 필요 있는 구간입니다. 자 그런 구간에서 조금 밀리고 있는 종목 있긴 한데요. LG전자가 조금 혼조세에 있습니다만 자 아까 이야기했던 거하고 다른가요? 이렇게 올라타니까 관심 있다 그러고 매수에 들어가고 여러분들께도 소개해드리고 있죠. LG전자 자 이평선 다 돌려냈으니까요. 관심 있습니다. 추가 상승이 좀 나와야 될 텐데요. 자 그에 비해서 지지리도 안 간다 말씀드렸던 삼성전자 못 가고 있습니다. 안 가죠. 왜? 저항을 못 뛰어넘었습니다. 이렇게 상승 전환이 되고 난 다음부터 관심 가지겠다 했는데요. 꼬꾸라지면서 관심권 밖에 있습니다. 못 가고 있습니다. 잘 안 갈 것 같아요.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저항에서 강하게 밀려내려오고 있습니다. 추세가 꺾였거든요. 똑같은 삼성전자, 똑같은 SK하이닉스라더라도 이런 상승 추세에서는 관심 가져야 되고요. 이렇게 꼬꾸라지면요. 관심 배제하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셀트리온 삼형제 다시 한번 더 챙겨보자면요. 자 셀트리온 삼형제 셀트리온 제약은 스트레이트로 많이 올랐습니다. 20% 올랐으니 시총 2위 아닙니까? 밀리는 거 보고 끊어내는 거거든요. 자 눌려주면 다시 매수하겠다.
셀틱은 헬스케어 보유한다 그랬죠? 이제 돌려낸 초입입니다. 저 120일 하나 제외하고 다 돌려냈기 때문에 추가 상승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홀딩하겠다 말씀드리겠고요. 자, 셀티리온은 28만원대 저항 상당히 강하게 저항받고 있습니다. 그 권역이 어디다? 여기거든요. 왜 28만원을 자꾸 강조하느냐? 여기 지지하던 28만원이 확 무너지니까 올라가도 튕겨내려. 올라가도 튕겨내려. 올라가도 튕겨내려. 올라가도 튕겨내려. 잘 못 넘어가고 있네요. 그죠? 셀트리온 삼행제 중에서 셀트리온이 가장 지지부진한 모습입니다. 여기 위로 올라타야 돼요. 반드시 올라타야 됩니다만, 자, 퐁당퐁당 잘 그리고 있는 상황에서 무슨 말? 강하게 올라가면 그 다음날 꼭 조정받아요. 강하게 올라가면 그 다음날 꼭 조정받아요. 오늘 좀 강하게 올라오다가 주춤했는데 내일 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셀트리온 제약은 추가 더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청산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아직까지 좀 더 지켜본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시젠도 자, 여기 돌아서면 관심있게 보실 수 있다. 아침 방송에 말씀드렸고요. 강하게 올라갑니다. 이런 것들을 뭐와 같다? 그렇습니다. SK케미칼과 같다 그랬습니다. 여기 24만원대 지켜내고 올라타니까 살 수 있다. 말씀드린 이후에 5% 올랐고요. 눌려주는 구간에서 못 산 분들에게 매수 매수 의견 계속 드렸습니다. 저도 비중 충분히 확대했고요. 이제 추가 상승만 남았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구간입니다. 시즌처럼 이렇게 갈 수 있다 이겁니다. 이렇게 강하게 간다는 말은 아닙니다. 추세를 저렇게 돌려낼 수 있는 관심권에 있는 추세 전환 초입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관심 가져보시라 라고 말씀드리고 자주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오늘 YG엔터 5%대 강세 강하게 상승 이후에 눌림목 구간 이런 구간 관심있게 보시라 그렇게 말씀드렸고 오늘 강하게 상승합니다. 자, 엔터 그리고 진단키트 바이오의 날이었다. 그리고 2차전지 뭐 관심있게 봐라? SK이노베이션 관심있게 보시라 말씀드렸습니다. 3% 인근으로 상승합니다. 20일 인근 그죠? 자, SKC도 관심 있다 했는데요. 7%대 상승입니다. 자, LNF, 에코프로 BM 이 정도 관심 있는데요. 에코프로 BM은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내려와야 되고요. 자, 2차전지도 다시 한번 강세 보이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자, 좀 아쉬운 거는요. 현대차는 오늘 상승했습니다. 기아차도 소폭 상승했고요. 다 20일 인근 한 지역이죠. 자동차 부품 쪽이 흔들리는 종목도 좀 있고요. 현대위아는 강세 추가 강세 보이고요. 타이어 쪽이 전일 급등했는데 그거 그대로 다 토해냅니다. 한국 타이어. 저 금호타이어는 비교적 양호합니다만 한국엔 컴퍼니도 상승폭 둔화되면서 조금 주춤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건설주 그리고 철강 조선이 조정권이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당장은 강세 보이기는 좀 힘들어 보입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 중에 하나 하락을 했죠. 자, 나는 조정받는 거 싫어 하시면 비중 축소하라 그랬고요. 왜? 이거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을 좀 끌어야 되거든요.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것이 단기간에 돌아설지 아니면 이 자동차처럼 5개월여 동안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좀 왔다 갔다 하다가 돌아설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그죠? 수주 소식도 들려오고 있고 한국조선해양은 이제 이전에 현대중공업이 이제 분사하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IPO가 예정돼 있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부담감을 느끼는 것 같은데요. 자, 결론은 기간 조정 구간에 들어왔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대미포 조선도 좀 출렁거리고요. 조선주들 다 좀 조정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건설주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건설 오늘 밀리고 있고요. GS건설도 좋지 않습니다. 손절했다 말씀드립니다. 3일 전에 이틀 전에 손절했어요. 자, 왜 손절했느냐? 여기가 무너지니까요. 120일 무너지니까 손절해버립니다. 그죠? 밑으로 더 추가 하락 가능성이 더 높아요. 조선철강 건설은 조정 국면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금융주들도 추세가 좀 무너지고 있어요. 하나의 뭉치로 보시면 된다 그랬죠. 철강, 조선, 건설, 금융, 전기전자, 자동차, 2차전지, 그거는 한 덩어리로 보기에는 좀 무리 있습니다만 자동차, 2차전지, 전기차, 뭐 수소차 이렇게 한 덩어리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아, 보복 소비 관련 이렇게 한 덩어리 볼 수 있겠습니다. 바이오, 진단키트 이런 식으로 한 덩어리로 크게 볼 수 있겠는데요. 아, 금융주들도 강세는 조금 묻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자, 오늘 화장품 계통도 상당히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퍼스피 5%대 하락이고요. 클리오 2%대 하락. 화장품도 좀 무너지고 있어요. 글래시스도 3%대 하락. 자, 남북 경협도 흔들립니다. 현대로템 그리고 현대 엘리베이 3%대. 자, 김여정 북한의 뭐 모식입니까? 뭐 모르겠어요. 김여정은 알죠. 북한의 발표 상당히 흥미롭다라고 미국에서 발표하니까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그죠? 하여튼 디스에 가까운 표현을 했죠. 갑자기 생각 안 나요. 죄송합니다. 그죠? 디스에 가까운 이야기를 했어요. 뭐 꿈보다 해몽이 좋다 했습니까? 그런 뉘앙스입니다. 그러니까 남북 경협주 실망감에 좀 흔들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시장이 미국 시장이 강하게 이틀 연속 좀 반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시장 지수는 양호합니다만 종목별로 상당히 큰 차별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카카오라든지 뭐 바이오 종목이라든지 못 가지고 있는 분들은 오히려 하락하는 종목들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박탈감도 느낄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럴 때수록 마음 잘 추스리고 여러분들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기로 해요. 자, 오늘 수요일 8시에 종목상담 방송 있는 날입니다. 나중에 찾아뵙기로 하고요. 좋아요, 구독, 멤버십 가입해 주시면 땡큐. 화살표 카페 링크되어 있습니다. 방송 안내에 들어가셔서 수익 현황이라든지 유료 회원 가입 안내 절차 한번 보시고 싶으시면 저기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추천 영상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도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닥터키였습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